새롭게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여겨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이 한 걸음 성숙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는데 그 순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못된 습성과 성품과 죄악과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의 무진 고통을 참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성장이 됩니다. 이전에는 감정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이전에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의 빛인 자로서 그분을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뀌는 그 터닝포인트가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강도들이 지었던 그러한 십자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건축어진 놀라우신 그 세상 관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해 가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텅 빈 무덤을 보고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치욕의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면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로스 필리아라고 해서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똑같은 사랑인데 사랑을 에로스적인 어떤 본능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적인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성숙한 그러한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사랑을 더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러야만이 진정 사랑이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식물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데 그걸 바다에 던지는 것은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 인간이 죄악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믿어서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통 죽음과 다른 것은 대속할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이 남의 죽음을 대신 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에 달린 십자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자들은 죽음도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저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하고 내가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전파를 해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그 뛰어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먼저 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계속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리움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운데 이 십자가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사랑만 베풀어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는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한 추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스릴 때는 참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죄를 아주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박으로 인해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